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4146. 이거는 템이 그냥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즈? 테네브리스. 9%. 거즈? 이건 또 17성이네. AD 건조리를 대신에. 아처슈즈. 근데 이렇게 템 맞춘 거 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지. 하긴 잠재가 아예 없어가지고. 뭐지, 이 언밸런스한 템은. 좀 없잖아, 그지? 일단은. 아케인이 제일 좋죠. 이건 자본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더 좋아, 근데. 그지? 야, 130%에 AD 두 줄에 67 추옵인데도. 그냥 18%에 18성인 도미가 더 많이 올라가긴 하네요. 역시 도미네이터. 공격력이 안 올라간다는 메커의 단점이죠. 이게 바로 투하 공작되어 있네요. 이게 더 많이 오른다는 거지. 이것보다. 이건 자본에 따라 다른 건데. 아케인. 아케인이 제일 좋죠. 자본에 따라 다 다른 거.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한 느낌인데. 유닉들도 달 거다. 그러면은 신발처럼 추옵에다가 AD 두줄 중이니까는 100 추옵에 두줄 중이죠. 그럼 아케인을 가요. 그러면 아케인 모자를 껴요. 아케인이랑 앱슬 모자 끼고 이루타 끼고. AD 두줄 중이라 AD가 아쉽구만. 맞추고 크뎀 장갑 끼고 쌍레전더리 끼고 AD 만들고 쌍레 끼고 벨트 탈벨 사고 귀걸이 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걸 끼냐가 달라지니까. 예를 들자면 파플라투스 이런 게 있으니까 요거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것도 응축기가 있지만은 놀 12성 마이스터 심볼이 있으니까요. 자본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마이스터링도 들고 와야 되고. 오보장 갈 거면은 이건 결국에 나중에 치료로 바뀌잖아요, 그죠? 뭐 나중을 기약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오보장? 일단은 이쪽에 오보장 두 개가 되겠지. 몸통 하나가 뭘 들어가야 돼? 이렇게 네개 끼잖아. 하나 묶여요? 어쨌든 퍼플마를 끼든 뭘 끼든 간에 이거 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도미 메커라든지 라선이 들어오면은 또 깨지긴 할 텐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결국에 나중에 템을 맞추게 되면은 저도 그렇네요. 파플 끼고 도미 끼고 성배 끼면은 3보장밖에 안 되네. 다 깨지는구나. 그러네. 그래요. 이거는 뭐 제가 뭘 얘기해주기보다는 자기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돈이 얼마 들어옵니까? 네네. 아케인 정도 살 정도면 몇천억 들어오는 겁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 300 정도 들어온다고요? 300 정도면 300억입니까? 300만 원이겠지? 그러면은 700억 될거 아니에요? 7, 800억 되나 지금? 아, 7, 800억 들어오면은 앱소를 가야 되겠는데? 그죠? 100억. 800억에 들어와. 여기서 맞춰져 있어요, 두 개가. 이거 맞추는데 한 40억씩 써. 1, 이건 한 50억 되겠지. 1, 2, 3, 4, 5, 6, 7, 8. 아, 이건 있으니까. 10. 10개. 10개 맞추는데 400억 잡으면은 나머지 400억 있으니까 보조 100억 주고 무기 아낀 300억짜리 사면 되겠고 막. 그럴 것 같네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응축이 끼고 여기는 아쿠아틱 껴야 되겠네. 어, 그럼 될것 같네요. 여기 응축이 끼고 여기 아쿠아틱 끼고 도미 메커 끼고 마이스터링 하나 가져오고 실블링 끼고 테네브리스 끼고 고이피 끼고 그럼 7셋인가 보자니?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7셋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죠? 아케인, 앱솔 모자, 상하이, 카루타에, 레전 장갑에, 이렇게 끼고. 느낌이 유닉들돌에서 레전드들 사이에 아케인의 보조무기 이거 끼면 될것 같아. 그리고 귀걸이 마이스터 이어링 그러면 될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800억 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높게 잡아서 400억 잡고 나머지 400억으로 템맞춰도 될것 같아. 사공은 좀 싸지 않나? 쌍레전 좀 쌌던 것 같은데? 매물이 없나, 아예? 몇번본것 같은데? 아, 크로스 보호죠. 아, 매물 자체도 없구나. 300억 내지 하나 보면 될것 같은데? 매지컬 자개는.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렇게 맞추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